대중적이고 원피스 나루토 이런 거는 원피스 나루토 같은 거 그냥 보긴 보는데 그 막 팬이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아. 또 막 데스노트도 아. 이런 것도 사실 제일 처음 본 작품이 데스노트고 데스노트 아. 되게 여러 번 봤고 아. 니시오 이신 작가라는 그 원래 소설인데 거기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제가 어떻게 편집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뭐, 이렇게 할 말은 없는데, 그냥 뭐 자료화면 뜰까봐. 얘가 이런 거 봅니다. 아, 그렇죠. 아,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아. 또,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인데. 그렇죠. 아, 뭐, 존중해줘야죠. 그럼요. 네. 뭐,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수능도 다 보고, 그리고 재수한 게 아니라, 바로 입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양대 캠퍼스를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네네. 사진으로도 뭐 본 적은 없지만 네. 전철 내리면 바로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근데 그건 알아요. 전철 내리면 바로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마 학교 안에 있지 않나요? 예지문이라고 근데 사실 여기 학교 안에 있는 건 맞거든요. 사실 네네.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가장자리에서 삐쭉 나와 있으면 그걸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있나 싶기는 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안에 있어요. 안에 있고 편의성은 되게 좋은데 네. 막 안에 있다는 걸 자랑할 만큼 기동력이 뛰어나다 이건 생각을 잘 안 드는 거죠. 아, 그게 뭐... 물론 서울대보다 훨씬 나아요. 서울대 아. 입구에서 내리면 아, 그쵸. 서울대 못 가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낫죠. 서울대 입구 입구역이잖아요. 서울대 입구 입구역이죠. 그렇죠. 버스 타고 들어가야 돼.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네. 그렇게 해서 입학을 했을 때 고등학교 이제 교복 벗고 3월 달에 그 딱 대학교 캠퍼스를 딱 봤을 때 첫 느낌을 좀 궁금해서. 일단 그러니까 대학교 그 한양대라는 캠퍼스 자체를 처음 밟았던 얘기가 이제 아무래도 면접이잖아요. 아, 그렇죠. 학생부 교과는 서류 통과하고 이제 면접이 있으니까 그때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겨울이었는데 갔을 때 경비 아저씨 분께서 면접 보러 온 학생이라고 제가 거의 처음으로 왔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니까 면접 순위도 뭐 굉장히 빨랐지만 거의 뭐 새벽 같이 갔어요. 제가 너무 떨어서 면접 같은 거 되게 떨거든요. 가서 막 있는데 막 경비 아저씨가 빗자루 쓰시다가 네. 저한테 귤을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아, 경비 아저씨가. 경비 아저씨가. 네. 그래서 이 학교가 너무 좋다. 이 학교가 너무 멋있다. 이런 말 너무 들었는데 아, 네. 그래서 이제 신입생이 돼서 딱 과잠을 사실 입고는 아니죠. 그냥 뚜벅뚜벅 가서 처음 봤을 때 와, 이제 앞으로 내가 4년 뭐 4년도 아니지. 군대까지 포함해서 6년, 최소 6년을 얘기했구나. 아, 사실 기분은 되게 좋았죠. 그리고 일단 학교 자체가 이뻐요. 나름. 나름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다른 학교분들도 다른 학교의 나름의 이제 장점이 있지만 저희 학교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벚꽃 필 땐 또 벚꽃도 예쁘고 그리고 시설 자체도 되게 괜찮고 그리고 공대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 네. 한양대 그 현대랑 관련이 돼 있잖아요 한양대가 네. 그래서 자동차관이 이제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냥 거기 쓱 지나가다 보면 와 나 약간 실리콘밸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들고 갑자기 건물이 예쁘니까 건물이 예쁜 것도 있고 안 예쁜 것도 있고 좀 오래된 건 좀 안 예쁘지만 네. 최근에 막 지어진 거 되게 예쁘거든요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일단 노천극장이라고 좀 유명한 그 큰 야외 극장이 있어요 거기서 축제 같은 것도 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다른 학교보다 와 여기가 더 좋다 이런 느낌 받을 때도 아, 있죠 확실히 뭐 이미지는 좋았다 입학 전부터? 입학 전부터 그러니까 귤을 받았으니까 귤을 안 받았으면 강도가 높은 귤을 받았으니까 귤을 안 받았으면 귤을 안 받았으면 그냥 회색빛 뭔가로 생각했겠죠 아 그래요? 이게 요것도 네. 그 다른 학교 이제 다른 학생분들도 입학할 때 자기가 이제 인생에서 뭔가 좀 풀린 느낌 좀 뭔가 하나를 좀 해낸 느낌 그렇죠 수능이라는 그러니까 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수능과 고3이라는 단어가 주는 프레셔가 분명히 있고 그걸 지나온 사람이니까 마치 제대한 순간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남자분들 아 고등학생분들 대상으로 한 테너리라고 했지 잠깐만 지금은 이제 걸어가면 아 내가 이 먼데를 왜 가야 되지 왜냐면 집에서 이제 전 통학을 했었는데 네. 이제 사는 곳은 저는 제물포잖아요 네네. 인천의 제물포라고 1호선의 끝자락에서 왕십리는 또 이제 2호선의 거의 끝자락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가는데 빨리 가면 그래도 1시간 40분 근데 좀 버스 그냥 운이 안 맞는다 싶으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왕복으로 하면 4시간이고 이걸 주 5일을 나간다 생각하면 20시간인 거잖아요 지하철만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하루를 지하철에 있는 건데 거의 그러면은 기숙사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들어갔어요? 제가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천은 안 봐줘도 돼요 가깝다 아 수도권은 안 봐줘요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문의를 했었을 때 뭔가 1학년 때 그런 답변을 받았어가지고 자취를 할까 생각했는데 그건 또 돈이 그러니까 서울 자취방이
제가 이제 최근에 자취를 했었잖아요. 아, 네. 서울에서 일을 했을 때 한 달에 고정적으로 한 70은 깨져요. 이거 저거 다 합치니까 식비 제외하고 70이 깨져요. 아 그러면 사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좀 나왔을 수는 있는데 네. 그때도 그래도 한 4,50이었는데 그것도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게 그쵸 그때 당시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일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긴 해요. 제 생각에 이것도 핑계긴 한데 그쵸. 그럼 이어서 그렇게 네. 학교에 또 자랑을 좀 해볼 텐데 그 방금 좀 학교에서 뭐 벚꽃도 예쁘고 네. 봄에 그럼 가을에 또 낙엽도 예쁠 거고 그렇죠. 그럼 그거 말고도 혹시 뭐 학교 축제라든지 아니면 또 학교만의 또 그런 문화가 있을 거 같거든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학교만의 문화, 학교만. 축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좀 있는 게 네. 이제 제가 한양대학교 방송국이라고 말하면 왠지 모를 후배들이 날 쳐다볼 것 같고 선배들이 저를 쳐다볼 것 같지만 한양대학교 방송국에 있었거든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이라고 HBS고 네. 채널 H랑은 좀 다른 느낌의 뭔가가 있어요. 네. 거기서 좀 축제를 주관을 할 때가 있었어서 아~ 제가 이제 그 아마 안내책 잡으면 2016년도에 한양대학교 축제는 제가 총연출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아, 네네. 그 축제를 기획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 얘네들이 놀고 싶어서 미친 사람들이 많아서 좋다. 이 느낌을 받았게 돼요. 제가 노천만 가도 알 수 있어요. 아, 얘네들이 도서관에 있다가 나와서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노는구나. 이게 정말 재밌거든요. 그리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안전을 지켜주는 건 학교에서 축제를 시즌이 되면 네. 이제 그 약간 안전요원 이런 분들을 뽑아요. 학교 그 학생들로. 아, 학생들로 이런 네, 학생들로 안전... 이런 안전요원을 뽑아서 아, 네. 새벽 내내 이제 순찰을 계속 도시는 거죠, 학교 내내. 아, 그러면은 안전순찰을 도는데 어차피 또 같은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돌아서. 네, 돌기도 하니까 이제 아, 의외로 근데... 축제가 대학 축제가 아시잖아요. 외부인들 네.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안전사고 예방은 좀 철저한 편이라는 점? 그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아, 이거 좋은 거 같은 게 안전요원을 같은 대학생으로 쓰면 그쵸? 지리적으로나 뭐 다 잘 알고 그렇죠 그렇죠 또 대처할 때도 좀 당황하지 않고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훨씬 좋죠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 페이를 주나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전 연출이고 촬영하고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아이린 가까이서 아니 아이린을 얘기하면 내가 지금 레드벨벳을 가까이서 본 건 좋았어요. 아 그럼 축제 축제 때 제가 네. 보는 게 이제 걸스데이랑 아, 레드벨벳이었는데 그때 한참 또 최고였잖아요. 그쵸 핫했죠. 핫했죠. 근데 저도 16년도에 걸스데이를 봤어요. 어디서요? 군대에서. 아 그럴 수 있죠. 네네. 나도 2018년도엔 블랙핑크 봤어요. 군대. 그러면은 네. 그 방금 그 얘기했던 축제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자상 있잖아요. 그쵸 사자상. 사자상도 그게 학생들 말고도 외부인도 그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자상 말고 혹시 또 뭐 포토존 같은 게 따로 또 있나요? 아, 일단 사자상 먼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졸업 시즌은 일단 사자상 앞에 다 거긴 다 찍잖아요. 그런데 아, 네네.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양대로 오시면 진짜 정말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게 딱 예지문이라고 아까 말한 한양대학교 지하철 나오는 순간에 아, 네. 보시면 아마 자료화면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 네. 있을 거예요.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확 내놔요. 사자 머리 위에도 막 산타 모자 씌워놓고 아~ 막 불 잘 해놓고 이러거든요. 네. 그건 진짜 약간 자랑할 만한데 그래서 그 부부요. 일단 포토존으로 찍고 싶고 그리고 행원파크라고 저희는 이제 행원파크로 약간 공원 행원파크. 행원? 네. 네. 정확히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한양대 안에는 한양여대도 같이 있거든요. 아, 남자분들이 살짝 참고할 수도 있고 네, 아니 안에 있어요 그냥. 아 안에? 한양대학교 부지가 있으면 그 안에 네. 이제 한양여대도 있는 거예요. 아 네네. 건물이 하나인가 몇 개인가 쓰고 가끔씩 이제 교류 수업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네. 교류 수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그 거기가 이제 CC들의 천지. 약간 솔로가 가면 이제 죽창 들고 갈 수 있는 나무 몽둥이 들고 가고 싶은 곳인데 예뻐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예쁘고 아, 건물이랑 좀 그쪽이 많이 예쁜가요? 건물 쪽도 예쁘고 그냥 공원 쪽도 다 예뻐요. 아, 그리고 거기 뒤로 넘어가다 보면 88체육관이라고 이제 올림픽을 했었던 네. 체육관이 있어요. 그 부분도 보면 뭐 포토스팟이랑 포토스팟이겠죠? 그리고 아, 은근 많네요? 은근히 그러니까 나름 서울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22번째로 부지가 넓대요. 저희 오기 전에 찾아봤거든요. 한양대학교 얼마나 넓지? 이러면서 22번째로 넓대요. 그리고 네, 그 정도가 이제 학교 내에서 찍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중랑천도 바로 앞이니까 아~ 거기서 이제 코로나만 아니면 술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렇죠. 중랑천도 그 이렇게 약간 꺾여있는 거기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대학생이 안 듣는 곳이 술자리. 아, 뭐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중랑천도 저도 이렇게 그쵸, 그쵸. 가끔 잠실에서 야구 끝나고 2호선 타서 가서 맥주 먹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중랑천이 가까워 좋겠다. 한강 그쵸. 굳이 안 가도 되고. 그렇죠. 한강까지 굳이 나갈 이유는 그쵸. 그러니까. 어 은근 볼 게 많네. 그러면은 그거 이어서 또 이제 학교 자랑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식당이에요. 아 학생 식당. 네, 학생 식당.